놀려 지냈는데 진짜 나다. 우리 이제 정처도 같이 놀 수 있어. 씨가 제일 괴롭히면서. 아, 입니다. 미안 미안. 유나야, 나는 동상한테 더 먹을 수 있어. 인자도 내 거야. 아니야. 18 새로운 교실에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풍경까지 함께이기에 설렐 수 있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세계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정신 나간 애들이 우리 말고 또 있으려고? 얘들아, 우리 여기 앉자. 여기 잠깐 좋겠잖니. 아, 얼른 와. 누가 오기 전에. 선지야, 진정해. 해도 잘 되고 아주 명당일세. 야호! 야호! 매일 뜨는 애 뭐가 그리 신기하다고. 봐봐, 이렇게 일찍 오니까 먼저 자리도 찜하고 얼마나 좋아. 늦게 왔으면 동서남북 떨어져 앉을 뻔했다고. 응? 왜? 네가 선지랑 앉지? 나리야, 난 혼자 앉아. 어? 야, 저기 천장 좀 봐봐. 어? 구멍이네? 어, 그러게. 구멍이다. 배고프다. 아침 먹으러 가자. 그래. 뭐야? 왜 이렇게 무감각해? 나만 이상한 거야? 아니 뭐 구멍 좀 뚫렸을 수 있지. 인간도 콧구멍이 두 개나 뚫려있잖아. 그러게. 일리 있네. 에이, 초코우유 먹을래 나? 난 딸기. 그래. 진짜 부럽다. 맛있겠지. 와, 나 체중 조절해야 되는데. 얘들아, 저기! 아프겠다. 야, 나리야! 새 짝꿍이랑 새로운 마음을 발견해야지. 선생님! 오나리를 추천합니다! 아, 진짜 망했다고. 왜? 넌 서미래가 현지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은데. 미래는 좋겠다. 유나야, 나도 오늘 머리 감고 왔는데. 반장이면 생기부전이면 유리하잖아. 아니 처음에 학생이 드는 것도 괜찮아. 나리도 서울대 가는 거야? 싸! 진짜. 아니 나리야, 주머니 튀었어. 온다. 나리야, 나 귀가 멀 것 같아. 나리야 괜찮아? 그리고 미친 듯이 쳤다. 어떻게든 서로를 이겨먹겠다는. 야! 뭐? 아아아 속점이가 없는 날 몇 살 담겨? 너 말 다 했어? 얘들아 잠깐만. 며칠만 지나면 쟤네도 지칠 거야. 그때까지만 우리가 참자. 상대할 가치도 없는 애들 때문에 우리 손까지 더럽힐 필요는 없잖아. 이 또라이가 진짜. 애들아 됐어. 그냥 가자. 애들아, 분명 이거 잡으면 우리 거라고 하지 않았어? 어머. 그럼 그럼. 방금 봤어. 이제 우리 거지. 다리 한 짝씩 만들기 전에 꺼져라. 여기가 아니네. 실례했습니다. 아니야. 여기 맞아? 우와! 내 젓가락 어딨지? 너 진짜 안 먹어? 우리 와서 좀 먹어봐. 너 매운 거 싫어한다고 해서 일부러 로제 떡볶이 시켰단 말이야. 하여간 정말 전쟁 나면 생태계에서 제일 먼저 도태될 타입이라니까. 역시 노른자. 아야, 더럽게 뭐 하는 거야. 유나야, 근데 너 8시에 과외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도 과외 가려면 옷도 갈아입어야 될 텐데. 응? 얘들아, 아이패드가 말을 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임선지, 너 가만히 있다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너 봉창이 뭔지 알아? 몰라. 나도 몰라.
아니 그러니까 유나가 분명 과외 한다고 했는데 방금 아이패드에서 목소리 났어. 쟤도 진짜 특이한 놈이라니까. 어, 대박.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구울래. 아, 다 구워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맨날 여기서 점심 먹자. 우와. 얘는 넣으면 먹으려고 안 먹고 기다렸어. 괜찮아요. 다 하고 먹으면 되죠. 아니 근데 아빠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남으면 어쩌려고. 아직 왔었다니까. 나리야 우리 4시간이나 걸려서 왔대. 엥? 진짜? 잘 봐요? 어. 할래요 할래요. 저 벽돌도 잘 날라요. 벽돌까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애들아 우린 이제 올라가자. 어 그래 그래. 얼른 올라가. 마무리는 아줌마 아저씨가 할 테니까. 네. 거북이 한 마리씩 집어가. 한 마리. 나는 양념치킨! 맛있겠다! 아 맞다! 오늘 학생회 오리엔테이션은 어땠어? 아! 나 거기서 권수환이 조효정 만났다? 헐... 원숭이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던데. 선지야! 원숭이 아니고 원숭! 너 뭐해? 응? 나 과외 중인데? 혼자서는 잘 안 됐는데 이렇게 1대1로 배우니까 아주 이해가 쏙쏙 잘 되는 거 있지? 봐! 나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았어. 그렇구나. 근데 선지야 그게 그렇게 재밌어? 어떻게 알았어? 너 표정에 써있어 완전. 그렇지만 너무 귀여운걸? 오, 좀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 이건 뭐야? 귀여워. 나도 해볼래. 아니야. 어? No! 하지 마. 내 거야. 아니야. 한 번만 더 해볼래. 해볼래. 그, 봐봐. 이거. 나도 이거 눌러. 불안한데. 시간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아, 뭐가 이렇게 비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 평생 너네 집에서 알바해도 돼?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 어떻게 가? 그래도 맨놈이 집적거리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더럽지? 왜? 뭐가? 아, 그 족제비한테 거북이 초콜릿 준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도 화이트데이에. 그거는 그 내가 걔한테 고마운 게 있어. 나리야 난 네가 남자친구 생기는 거 싫어. 아? 우리 결혼 안 하고 모여서 살기로 했잖아. 유나네 집 남는 방에서. 그래! 너 이거 배신이다. 내가 빵 만들어서 먹여 살릴게. 어. 그래! 말로 할 때 평소처럼 빵이나 먹고 잠이나 자. 할게! 회의만 하고 와야 돼? 아 시간 잰다! 그래! 그건 아니지. 그래! 그런 사람이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근데 미래야 너는 왜 그래? 마치 우경이랑 비밀연애 중인데 들켜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지방 정우경 때문에 이딴 욕을 했어? 아주 대가리를 조사버릴라. 미래야 괜찮아? 누군지 알아내서 곶감으로 만들어버리자. 우경이는 뭐래? 글쎄... 권수관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 선반장 제스탱이 있잖아. 내가 나리 이상형이니까. 미래야 나는 절대 우리 나리를 그런 여우같은 놈에게 줄 수 없어. 당연하지. 아 그 족제비 식기를 어떻게 대놓지? 요망한 혓바닥을 뽑아버리자. 오 다리감으로 머리를 밀어버려. 저거 맛있겠다. 다 골랐어? 응. 풀드포크 샌드위치 큰 사이즈, 빵은 플랫브레드, 그리고 음료는 생각보다 잘하네. 근데 찬영이는 알바를 몇 개나 하는 걸까? 아, 저번에 공사장에서도 봤어.
빵집 알바보다 돈 많이 벌겠지? 지찬이 형 쟤 꽤 사는 것 같던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근데 미래야 이거 내 건데 아니야 난 BLT가 좋아 20가지 날아가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로 할 때 내려놨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당연히 저희가 와서 도와야죠 난 남사친 여사친보다 흰둥이의 브이로그가 더 재밌는데? 다 귀엽잖아 아. 그치만 흰둥이 고딩된 건 너무 귀여운데? 하지만 그러면 흰둥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 난 흰둥이가 주인공인 게 좋은데? 왜냐면 귀여우니까 너무 귀엽잖아 대박 어때? 귀엽잖아 그래도 귀여운가? 유나야 유나야 나 배고파 빨리 빨리 흰둥이도 데리고 같이 오 진짜 좋다 나는 그러면은 야 타이머 몇 초야?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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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임선지, 너 요즘 공부한다? 얘들아, 나 사실 꿈이 생겼어. 나 알바비 모아서 제과제빵 학원 다닐 거야. 나린이 아저씨가 나 빵 만드는 거에 재능 있는 것 같아. 나도 재밌고. 그래? 사실 비밀 계획 하나 더 있는데 나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도 갈 거야 나중엔 한국 최고의 제가 장인이 될 거야 와 진짜 멋져 너 나중에 잘 돼도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 젊다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자 이거라도 해 공부해도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공부에 공짜도 모르던 내가 너도 나도 지금까지 우리한테 맞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드림스 컴 트루 알지? 지찬이 형 너도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대단하다 주찬야 화이팅! 어 넌 친구라고 다 공유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진짜 서운한 거 알아? 맞아! 서운의 날이야 어 이건 하나만한 질문이긴 한데 눈치 못 챘어? 옆에서 보면 다 티나 그 자식이 너 좋아하는 거 아니 그게 뭔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나리야 솔직히 난 너를 뺏기는 거 같아서 너무 섭섭했는데 그래도 네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나리야 건승아가 좋아? 나 방금 설렜다 나도 야 데이트는 잘하고 왔는가 뭐 아시죠? 설마 우리들만의 추억과 낭만이 쌓여있는 그 소심은 거기? 나리 너 정말 오늘 실망이야 나는 오늘 너한테 연락와서 오랜만에 둘이 함께 알바도 하고 예전처럼 수다도 떨면서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하면서 얼마나 기대하고 왔는데 맞아 나도 덕분에 이 황금 같은 일요일에 우리 우경이랑 데이트도 못하고 선지랑 빡집 데이트를 했다고 정말 미안해? 그럼 나리야 혹시 오늘 그날이야? 약 사다 줄까? 권승아한테 고백했다? 내가 너무 당황해서 오나리 행동력 하나 진짜 알아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권승아는 뭐래? 알겠대? 아니 답이 없어 답이 없다니? 나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얘기해봐 나리야 일어나 우리 매점 가자 이럴 때일수록 든든하게 먹어야 잘 살 수 있어 그 요망한 욕을 먹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알았지? 뭐? 두 공기밖에 안 먹었어? 당장 따라와 나리야 우리 너무 많이 사는 거 그런가? 응 이따 유나한테 좀 갖다 주자 그래 오랜만에 임윤아 매점 셔틀 한번 가는군 어? 저 권승아 아니야? 뭐야 쟤?
왜 인사도 안 해? 어? 아, 못 봤나 보지. 은지야, 배고프다. 얼른 가자. 나리야, 설마 어제 울었어? 뭐, 어쩌다 보니까 찬영이랑... 그래서 그걸 다 먹었어? 지찬이야, 갑이 네가 우리나라 조련을 해? 제법인데? 어? 몰랐어? 우리 유해 당근도 있는데? 응, 나 화요일. 너 알고 있었어? 다리야! 오나리! 다리야, 너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사왔는데 일어나서 좀 먹어봐. 응? 보러 갈까? 내가 유나한테 연락할게. 나리야, 우리 매점 갈 건데 뭐 좀 사다 줄까? 오나리,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올게. 지찬이야, 너 나리 잘 지켜라. 찾았다, 불량. 관계자 같은 소리 하네. 그냥 좀 닥치고 있지? 필요 없고. 조용히 지장패 나타나지 않겠다. 거북당 빵을 먹지 않겠다. 구미호 주제에 사람 행세를 한 것도 모자라. 감히 우리나라를 흔들어놔? 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두 번 다시 나리 앞에 나타나서 흔들지 마. 이번엔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어떡하냐?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 아, 말하지. 자, 특별히 하나 더 줄게. 어? 야, 주찬이야! 야, 주찬이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쪽팔리게. 빨랑 그 돈 안 묻냐? 야. 아이고, 두야. 넌 도대체 언제쯤 정신 차리냐, 어? 쓸데없는 질문인데 진지하게 대답할래? 헐. 뭐야, 저 미친놈이 지금 어디서 쓰자기야? 선재, 큰일 났다. 임윤아한테 연락해, 당장. 머리 안 감아서 그런가? 장난이야. 나리야, 우리 들어가기 전에 흰둥이 보고 가자. 귀엽잖아.